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초등학교가 이착륙장이 될 거라는 저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정프로 천재설을 또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3인성우란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제가 천재가 아닐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학교 운동장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으로 이착륙해야 될 텐데. 네. 아이들 체육하지 말까요? 이제 모래에서 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뭐 이거 이런 거 쓰고 막 이런 체육 하나요? 그러면 네. 가상현실로. 네. 모래바람 언제까지 먹을 겁니까? 아,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의 천재함 또 이분이죠. 네. 아,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아, 시작이 좀 늦었으니까요. 오늘 네. 좀 스피디하게 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오늘 좀 늦었습니까? 보시죠. 네, 시간 보실 거예요. 네, 시간 안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네. 장 끝난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종목이 빠졌고요.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했고요. 아시겠지만 실적도 좋고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업종도 보게 되면 다 빠졌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 헬스케어 쪽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점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헬스케어.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 네. 쪽. 자, 인도에 대한 확진자가 사망자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하루 지금 30만 예. 명 나오고 있습니다. 예, 30만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좀 치명적이죠? 아,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분. 확진자와 사망자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 때문에 뭐 경제 재개에 대한 그 수혜주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공주, 크루즈, 뭐 여행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조금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거에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이런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근데 일단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어제 우리 이 프로님의 적중이 틀렸고 정 프로님의 적중이 맞은 것 같아요. 적중이 맞은 게 아니라 예상이 맞은 거죠. 거죠. 예상이 예. 맞은 거죠. 예상은 적중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다. 네. 정말 예, 부진하게 나왔다. 다른 건 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가 원래 620만 명 예상했는데 네. 398만 명이 나왔다. 이건 뭐 정말 너무 낮은 수치고 작년도 이번 분기에 1580만 명이 구독을 했다. 네.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적은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분기 전망도 100만 명 증가로 상당히 다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네. 그 전년 동기 대비하게 되면 약 880만 명이 증가했는데 100만 명이 뭡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하루는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올라올 확률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넷플릭스를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죠.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좀 갖고 왔는데 너무 높았죠. 눈높이가. 우리들의 눈높이가 네, 너무 눈높이가 높은 거죠. 우리 이 프로님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끊지 않을 것이다. 많이 봤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밝혀진 것 같고요. 역시 또 정프로군요. 네, 이것도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정프로는 다 맞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이 끊었다기보다는 새롭게 가입자들이 그렇죠. 별로 늘지 네. 않았다는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한 달쯤 전인가요? 넷플릭스에서 그 아이디 서로 공유하는 분들 잡아내서 뭐 적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봤어야 됐어요 우리가. 가입자가 계속 잘 늘어나고 있으면 굳이 저 무리를 했을까? 가입자가 안 늘고 있으니까 대책 좀 만들어봐 김부장. 그러니까 이제 김부장은 3명 4명에서 아이디 공유하는 이 친구들을 좀 찢으라고 하면 가입자가 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다 지나고 나선 뭐 소용없는 얘기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무 공유에 대한 그 부분도 있는데 네. 코로나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을 약간 분리했다. 많이 못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보다가 중간에 끊은 게 많다.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요? 예, 누가 아까 얘기했죠? 김프로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프로님이요? 아침에? 아침에 아주 아침에 그랬죠 아침에. 네. 누군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억 안 나갖고요. 김프로 오늘 아침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오늘 아침에 일이 기억 나십니까? 아침에 기억 안 나면 아니 근데 제가 알겠지만 네. 얘기한 거는 기억나는데 두 분 중에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 거죠. 그건 뭐 거의 맞춘 거 아닙니까? 아, 좀 안타까워지네요. 여전히 맞아요. 그거 있어요. 네. 넷플릭스에 대한 네. 불만이 많아요. 10번 들어가면 8번 그냥 안 보는 거니까 그 정도로 네네네. 조금 이제 재미가 없었다는 거가 일단 실적 부진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까. 그러면 네. 언제 실적이 호전되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물어봤더니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저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군 할 수 있는 아 올해 좀 있으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 하반기부터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콘텐츠 제작에 올해 170억 달러 투입한다고 하는데 네. 이 규모 자체가 1년치가 250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봤을 때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 투입해서 네. 뭔가 좀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좀 의지가 불타는 그런 멘트이고요. 아, 자꾸 이 오판을 하네. 이 돈만이 들인다 무조건 좋은 영화 나오는 게 아닌데. 일단 돈을 써야지. 아, 물론 돈을 써야 되지. 또 되지만. 네, 되지만. 아 이거는 돈으로 이 문화 콘텐츠는 그렇게 뭐 반도체나 이런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도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돈도 좀 있어야겠죠. 지금 돈을 안 쓸래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제작을 뭐 하려고 했던 게 제작이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열리면 재기가 되면 마음대로 잘 찍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암호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네. 결정할지 안 할지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걸 하게 되면 3분의 1이 다 이걸로 본다는 겁니다.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 무료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는 건 맞으니까요.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50억 달러 자수주 매입을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은 거의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50억 달러 자수주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업은 무조건 구독자거든요. 구독자. 구독자가 너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여러분들한테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이걸로 끝납니다. 얼마나 구독자가 감소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구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2020년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지금 가장 낮은 수준에 2분기까지 500만 명 가까운 정도밖에 구독자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라든지 너무 많이 커져갖고 작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네. 정말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끊는다기보다는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구독 안 하는 건지 관심이 떨어진 건지 인기가 떨어진 건지 그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는 조금 올해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네. 지금 한 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8% 네, 8%. 네. 그 혹시 다빈치로 유명한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 다빈치. 네, 이거는 제가 실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병원에 가시면 다빈치를 쓰시는 분도 네. 실제 쓰시는 의사분도 이 기계를 만든 회사가 인튜이티브 서지컬 회사인지를 모릅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닙니까 혹시? 제가 바로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왔죠 거기? 네,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아, 인튜이티 서지컬. 아, 거의 맞네. 네, 저보다 좀 빨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아니, 그럴 필요는 없죠. 네. 뭐 우리가 그런 경쟁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네. 매출 잘 나왔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침습이란 수술 아시죠? 침습. 침습. 네, 침습. 그러니까 덜 째고. 네, 침하고 예. 이렇게. 그거는 뭐 아니. 덜 째고 하는 네, 거 있잖아요. 네, 덜 째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정확해도 좀 손을 떨거든요. 아, 많이 떨죠. 떱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상당한 이런 그 외과 수술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 기계라서 지금은 기계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팔렸고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 주가 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계니까 네. 혹시 나중에 보시면 어 이거 다빈치? 인티비 서지컬 관계 이렇게 한번 네. 하시면 심습. 예, 뭔가 좀 있으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뭔가 유머가 먹히는 날입니다. 오늘 아까 괜찮습니다. 넷플릭스 오늘 맞췄다고 괜찮습니다. 칭찬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괜찮습니다. 2박 3일 갑니다. 네. 네. 자, 시티그룹이 나이키 투자하기로 저는 최근에 네. 한 2년 동안 말입니다. 나이키 투자하기 내려간 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네, 나이키 투자하기 아, 어제 내려갔습니다. 아, 네. 내려갔어요?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목표주가 역시 20달러 깎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중국에서 불매운동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 사실 이거는요, 과거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시절에도 이런 리포트까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 이 사진은 지금 뒤통수를 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요거는 이제 여기 딱 지나갈 때 어떻게 다 찍었네요. 저 그걸 안 봤는데 그러네요. 그런 사진이 중국에 지나간 한 사진을 찍은 건데 리포트에 아, 나오는 사진인데. 근데 뒤통수 제대로 때려. 예. 지금 이제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네. 중국에서 매출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나이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일 때도 나이키를 사서 신었거든요. 네. 중국인들이. 그런데 중국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신장 위구르 쪽 그것 때문에 터지는 문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운동을 안 살까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시티그룹은 안 살 것이다. 지금 이제 불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오랜만에 저기 나이키가 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기사를 모르는 분들은 왜 빠졌지 하시겠지만 어쨌든 요것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다음에 시티에 이런 연연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같은 네네네. 리포트가 나와도 상당히 그러니까 좀 연연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퓨어스 에너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퓨어스 에너지 예, 이런 것들 뭐 플러그 파워 니콜라 네.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에서 보게 되면 니콜라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순 매수가 또 한 200억 가까이 또 매수하는 그런 200억 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니콜라를 니콜라를요 어제 종가 기준에서 올타임 로우로 가는 예. 사상 최저치로 빠졌거든요 주가가 아, 그러니까 왜 니콜라를 지금 뭐 왜 전부 다 지금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스펙 관련주 다 어렵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가라고 예. 생각하고 이제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거겠죠 그러면 그런 거죠. 그래서 꾸준히 더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현재 30위권 내에 있습니다. 니콜라는 예, 많이 매수한 종목. 근데 퓨어스도 같은 맥락인데요. 네. 퓨어스 에너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면 10일 동안 하루 올라가고 그것도 아주 정말 조금 올라가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것도 역시 그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기업이고 네네네.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웰스파고에서 또 한 번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낮추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비중 축소 의견에 목표주가를 9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인수해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니콜라 뭐 우리 다 사버리면 아, 니콜라 내가 볼 때는 저 3분들이 아마 지금 재구매율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3분들이 또 샀을 거예요. 왜냐면 재구매율이요? 내가 아, 주식이요? 네. 아, 내가 다시. 50달러 샀는데 지금 뭐 10달러 됐어. 그러면 사갖고 평당 3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물타는 거. 네. 그분들이 아마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뭐 플러그 파워나 같은 맥락인데 플러그 파워 그다음에 또 어제 제가 또 우리 이진우 프로님하고 같이 가다가 카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누. 예. 카누도 역시 순매수 순위 한 20위권 내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거 다 매수하시는 거죠. 스펙으로 관련한 전기차를 매수하시는 건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들 종목이 다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올타임 로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네.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다 좋습니다만 일단 하락이 멈춘 다음에 한번 보자. 좀 멈춘 다음에 니콜라 연일 빠지고 있고 그래요. 예, 좀 네. 지켜를 보시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키고스 캐피탈 마진콜 문제를 크레스위스가 10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이 내일인데 현재 세전 손실이 약 10억 달러 추정이 되는데 얼마 안 돼 보이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전에. 네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금융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까먹고 오히려 거꾸로 10억 달러 마이너스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10건 정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왜 이렇게 운영을 했냐.
아끼고 싸고 뭐 짬짬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만 모아지면서 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밑에 보는 크레스위스의 주식을 10년 동안 본 건데요. 주가가 연일 빠지, 매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은 금융주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이번 내일인데요. 실적 발표 정말 최악의 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또 결과를 말씀드릴 거니까 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웬만해서는 조그마한 기업들의 의견을 높이지 않는데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에 대해서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드디어? 예. 목표 주가 37달러, 38%의 상승 여력을 보여줍니다. 네. 세 가지로 종합했는데요. 업계 최고의 유람선 규모다. 뭐 몇만 명이 탈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패스하고요. 어쨌든 크다는 거. 두 번째는 크루즈를 이용하는 잠재 고객이 다수 있다. 펜트업 디맨드, 뭐 분노의 어떤 이런 뭐 예약 네.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할까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크루즈에서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부채가 적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서 매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겠습니까? 뭐 근데 어쨌거나 매수 얘기했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주가 다 빠졌는데 여행 그 관련주가 이것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네. 노르웨이전 크루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는 미국에서 영업하는 크루즈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예.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유럽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인들은 비행기 타잖아요. 국내에서 많이 타죠. 네, 국내에서 많이 탑니다. 미국인들 저거 타고 세계 여행을 못 다닐 것이다 아직. 그렇게 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탈 때 봤더니 네. 엄청 까다롭게 그 승무원이나 예, 탈 때 네. 여러 검사에서 실제 이제 코로나 무관할 때 이 배를 띄우는데 그렇게 모든 비용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7월 4일이 예정일이거든요. 예. CDC와 같이 합의해서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독립기념일날 배를 띄운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근데 CDC에서 아직까지는 그 찬성을 안 해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의견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날 이제 배를 띄우면서 코로나 독립기념일을 삼아서 뭔가 이제 이벤트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다 떠나서 골드만삭스가 그 수도 없는 많은 크루즈 회사에 대해서 이것만 딱 집어서 매수 의견을 어제 제시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요? 그 예전에 유가가요. 유가가 한 60불 하다가 20불로 떨어졌었잖아요. 한 20불 때 정도로.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야 코로나가 앞으로 2년이나 3년 걸린다고 치자. 그럼 2년이나 3년 후에 코로나 다 사라지고 혹은 백신을 맞든가 집단 면역이 생기면 뭐 다시 유가 60불 가지 않겠냐. 네. 그게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무슨 상관이냐. 3년에 3배를 먹든 2년에 3배를 먹든 3배인데 네. 말 됐잖아요. 그죠? 결국 말 됐잖아요. 그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지만 뭐 2년이든 3년이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크루즈도 결국은 1년 후에 또 가던 3년 후에 가던 예전 주가가 되지 않겠어요? 갔다 오면 크루즈를 이용 안 하는 거는 아닐 거고 그래서 코로나 전보다 싸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뭘 사면 두 배를 먹겠어요? 아유 왜 이러세요? 요즘 뭐 뭐만 골라도 지금 두 배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뭘 사면 두 배를 먹습니까? 아니 지금 5G 같은 거 지금 잘 고르면 두 배죠.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저는 그걸 믿고 있는데 솔직히 Z 같은 항공주 ETF가 있다 그러면 크루즈 역시 똑같이 크루즈에 관련된 기업이 모아 있는 ETF 있으면 저는 사겠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정한 크루즈는 특정한 솔직히 특정한 걸 가자 그러면 못 찍을 것 같아요. 카니발도 있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있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있는데 하나 망할 수도 있죠. 예, 하나 망할 수도 있고 사실 카니발은 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아무것도 어떤 게 또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관련 ETF가 있다면 저는 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아, 그 근데 기간이 지금, 길어지면서 현금 쇼티지 날까 봐. 예, Z ETF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들 작년에 말입니다. 돌아가게 되면 백신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과연 어떤 백신 기업에 투자했으면 수익 가장 컸을까라는 어떤 그런 작년 초에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나? 예,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본 겁니다. 봤더니 S&P 500 지수가 같은 기간 동안 45%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 봤더니 노바백스가 15,491%. 그러니까 $1,000 투자하게 되면 $1,000가 기본입니다. 150배. 15,000달러가 된 거죠. 16,000달러가 된 거죠. 네? 1,000달러가? 그러니까 아니죠. 1,000달러가 1년 만에 16,491달러가 된 거예요. 1,000달러가 16,000? 그럼 예. 15배잖아요. 그러니까 15,000, 1,500, 1,540... 49%. 예.
1500% 된 거죠. 왜 숫자를 그렇게 자꾸 틀리세요? 여기 보이는 게 안 보여서 그래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그 하여간 1년 동안에 이 정도 큰 거죠. 그러니까 노엑스가 네.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모더나가 약 5,000달러 약 한 5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온테크가 3,247달러니까 약 한 224%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시면 존슨앤존슨부터 화이저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까지 다 물론 25% 뭐 10% 이상 올라갔지만 S&P 500보다 못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1, 2, 3 세 가지 기업만 매우 S&P 크게 올라갔고요. S&P 너무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보고서의 끝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과 꿈과 기대를 갖고 주식 사지만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백신도 관련 ETF가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먹었겠죠. 이게 다 모여있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노바백스, 모더나, 바이온테크 외에는 다 사봤자 S&P보다 못했기 때문에 이거 뭘 별로네 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 화이저 이런 것들이 네. 어려워지고 있는데 물론 화이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얀센이 쪽 문제가 돼갖고 어쨌거나 존슨앤존슨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백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했지만 새 종목 외에는 S&P보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백신 기업의 그 마진율을 갖고 왔는데 이거 굉장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백신 기업의 총 매출이 1,000억 달러 추정이 되는데 이 중 세전 이익이 400달러로 보통 한 40%가 남는다. 이 사업 자체가. 예. 물론 세전 이익이니까 세금을 떼면 조금 줄겠지만 그러니까 꽤 많이 남는 이 장사가 말입니다. 꽤 많이 남는 거라서 최초에 계약할 때들은 조금 비싸게 계약한 사람도 있고 비하하신 분들은 좀 싸게 한 분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모더나 같이 이렇게 이익이 없던 기업들, 매출이 없던 기업들은 상당히 회사가 좋아지는 거에 일조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노바백스나 모더나 이런 바이온테크들은 이렇게 만약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실적이 좋아진 게 맞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것도 많이 올라간 거 어떤 뭐 많이 못 올라갔지만 일단은 백신 기업들 상당히 좀 일조한 거 맞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신은 이 회사들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백신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백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나라 백신 회사가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같이 뭐 제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신 만든다고 얘기했던 회사들이 제조. 막 10배 막 쓰면 이렇게 간 데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게 1등이겠네요. 그 정도까지 안 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관련 기업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실제 요걸 가져오면서 딴 얘기가 또 이어지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부터 스펙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스펙은 말입니다. 현재 130여 개 기업 스펙 중에서 S&P 500 기업을 이긴 스펙은 손가락을 꼽는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제가 한번 특집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그냥 실적이 없는데 어떤 기술력이나 성장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기사가 없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나온 기사가 뭐냐면 오늘 코인베이스가 주가 좀 상장한 이후에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인베이스에 있는 대주주들, 코인베이스는 CFO, CEO 관련 내부자들이 주식을 다 팔고 있어요. 지금요? 네, 거의 다 팔았습니다. 거의 다. 아, 자기 갖고 있는 것들을? 예, 네, 거의 다 팔았다는 거죠. 코인베이스 거죠. 주식을? 예, 그러니까 네, 자기 보유한 자기 임원 주식을. 임원 5명이 있으면 4명 정도가 팔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갖고 있던 주식의 대부분을 팔아버렸다? 대부분의 7, 80% 혹은 100%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럼 코인베이스? 대주주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 그들이 대주주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경영해요, 그럼? 제가, 예? 누가 경영해요? 누가 가져가는지 나중에 SEC 보고서에 나오겠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코인베이스 자체도 이런 겁니다. 우리 정프로님, 이프로님이 만약에 3%가 상장했는데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상장하나? 가격 봐서요. 아니, 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 저는 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돼서 상장을 한다고요? 이 말씀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없는 걸로. 근데 진짜 이 회사에 애정이 있고 내가 끝까지 갈 거라면 그렇게 팔진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조금 그런 어떤 뭔가 꿈과 희망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보고 시간이 늦어갔고요. 어쩔 수 없이 장을 좀 빨리 보고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출발 상황을 좀 볼 건데 지금 S&P 500이 0.08% 약보합이죠. 다우는 0.03% 이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나스닥이 0.27% 마이너스 뭐 거의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거의 좀 조정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극도로 막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확히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그 매주 말입니다. Q&A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한 3년 해봤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의 지금 나스닥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실제 나스닥 종목을 그리 많이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수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잠이 안 올 정도까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계좌를 보면 그런 종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걱정스러운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뭐 어떻게 팔아야 된다 이거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면 못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좀 마음의 위안 얻고 싶으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니콜라를 지금 200억원을 더 추가로 매수했는데 네. 그 한 달 동안에 그럼 그분들이 지금 다 손해 아닙니까 지금 하신 분들은 모두 손해죠. 네. 그럼 그분들 마음이 어떻게 지금 계속 주가는 빠지고 있고 악재는 쏟아지고 있고 투자액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네. 마음이 아프지만 그분이 팔 수 있을까요? 손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잠 자고 못 자고의 문제는 사실 지수의 문제가 아니고 종목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기사 좀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 가기 조금 전에 지금 채팅창에 뭐 그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네. 그거 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인베이스 네. 이제 주요 대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총 뭐 한 5조 원 가까운 규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지금 이제 뭐 기사랑 뭐 이런 걸 좀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채팅창에서는 아 그건 의결권 없는 그 주식들만 판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네. 이제 사실이 맞는지 그것만 좀 체크를 네. 좀 하고 네. 넘어가면 어떨까 네. 그렇기도 하고 여기가 직상장이라는 방식을 한 것이라 직상장이라는 게 원래 구주를 나눠서 파는 겁니다. 네, 맞아. 직상장을 했다는 건 대주주들이 팔았다는 말과 동의어인데 이제 상장 후에 더 팔았고 어느 정도 팔았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거 이제 서로 이제 막 헷갈려서 보도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네.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버라이즌 실적이 나왔는데 버라이즌 같은 통신 기업들은 실적이 그만그만하고요. 주가도 나온 다음 발표한 다음에 주가도 그만그만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막 쭉쭉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2센트 잘 나왔다 하지만 주가는 뭐 그냥 약간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버라이즌의 무선 가입자가 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트 무선 가입자요? 예, 무선 가입자. 아, 셀폰. 예. 뭐 조금 왜 가입 줄었는지는 안 나옵니다만 네. 그런 부분 약간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앤썸은 민영 건강보험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앤썸? 예, 앤썸. 앤썸, 시그나, 휴메나 같은 기업들이 그 민영 건강보험회사인데 네. 지난번에 대장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실적 잘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실적 잘 발표하면서 주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민영 건강보험회사, 제약주, 헬스케어 쪽은 실제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정책 관련주로 물려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급진파들이 나오면 항상 약간의 인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할리버튼, 베이크유즈 같은 에너지 기업들은 안 봐도 실적이 잘 나오겠죠. 바닥을 친 모습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나스닥 거래소 실적이 나왔는데요. 거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그죠? 최근까지도 나스닥 예 네, 나스닥 거래소 그 거래 실적이 또 나와요? 다 나스닥 거래소 상장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일단 23센트가 잘 나왔고요. 1달러 96센트가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도 잘 나왔고 배당도 10%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네, 좋은 거죠.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고 예, 모더나가 오늘도 1.1%가 올라가는데 프리마켓 상황에서 이스라엘 쪽에 2022년에 이스라엘의 백신 공급에 새로운 또 물량을 받았나 봅니다. 네. 주가 올라가는 그룹. 제가 보기에 백신 관련 중에 최근에 잘 올라가는 게 모더나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보면 어느덧 사상 최고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요. 노르웨이전 크루즈는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인팁 서지컬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가 있고 그다음 ASML이 있는데 ASML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보통 다 좋거든요. 실적이 최근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역시 이것도 올라가면서 지금 3.6%가 올라간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혹시 아십니까?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네. 그 회사 또 심장, 무슨 예. 예. 심혈관 심장 인공지능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네, 네. 예. 보통 이제 그걸 뭐라고 스턴트가라고 그런가? 딱 꼽는 스탠트. 거. 스탠트. 스탠트 그런 것도 하는 기업인데. 네, 스턴트는 이거, 저기 이렇게 위험한 거 대신 찍어주는 사람 거의 이제 스턴트맨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것도 실적 잘 나와서 네, 3.8%가 올라간다 합니다.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네. 한번 종목을 좀 볼까요?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하는 관심 있어 하는 넷플릭스는요. 예. 6.89%가 빠지고 있는 어제 시간에서 10%가 빠졌는데 조금 메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실제 한 못 나오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여파가 좀 길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매수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테슬라가 2%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네. 애플도 약보합 정도. 코인베이스가 현재 3.75%가 빠지고 있고요. 쿠팡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오늘 스펙 ETF가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 관련 기업들이 또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프로님이 매수했던 퀄컴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퀄컴만 예, 0.06%가 빠지고 있는. 이거면 빠지는 것도 아니죠. 네. 플러스 전환이 좀 눈앞에 있습니다. 남의 돈은 그렇게 빠져도 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안 빠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0.06의 제 눈물은 여섯 방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많이는 안 빠지는 거 보니까 많이 정리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디스커버리 어떻게 됐습니까? 참. 그때 컴캐스트 뭐 디스커버리 이렇게 한참 디스커버리 얘기해서. 오늘도 좀 빠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여파가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네요. 0.11%.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극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네네.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이건 뭐 그다음에 또 금방 또 마이너스 바뀌었습니다. 비아컴 CBS도 같이 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지만 아직은 매수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 네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역시 강보합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뭐 부침이 좀 있는 편인데 네.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파란색을 키우고 있으니까 좀 다행스럽네요. 네.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잘 버티고 있는 애플도 보고 끝내겠습니다. 애플은 예, 애플은 조금 빠지네요. 0.8% 정도. 그래서 지금 빅테크 중에서 가장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이 애플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애플은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제 오늘 예. 다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오늘도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미국 시장 코인베이스가 한 5%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그분들은 파는가 봅니다. 네, 관련된 또, 내용들을 한번 또 저희가 또 주식을 사서 코인을 팔아서 코인을 사시려는 또 그런 뜻이다.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 큰 머니무브가 또 일어나고 있군요. 그쪽에서는 농담삼아 이 얘기 저기 해드렸는데 저는 코인베이스는요. 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 손이 잘 안 나가거나 규정상 못 담는 뭐 기관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어찌 보면 또 대체 투자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잘못된 생각이겠죠? 아 코인베이스 자체를? 네, 그 거래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커지거나 그쪽의 가격이 오르면 네? 결국은 또 코인베이스가 돈 벌 텐데 내 포트폴리오를 암호화폐로 채울 수는 없는 뭐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정일 수도 있고 뭐 혹은 그 변동성을 견디기는 싫은 경우엔 일종의 암호화폐 ETF처럼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처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들어요. 네. 처음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네. 그런 모든 기대감이 다 종목마다 다 있었죠. 종목마다 상장할 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네. 네. 뭐 늘 얘기하지만 저는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규 상장 종목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코인베이스 돈을 버는 아직 현 돈을 법니다. 코인베이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돈을 못 벌거나 네. 아직까지 실적이 무르익지 않은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물론 IPO 하면서 주가 올라간 경우가 좀 왕왕 있었지만 쉽지 않거든요 미국 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파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만요. 네, 뭘 보시나? 아니 지금 방송 중에 뭘 매도하시려고 그러세요? 정도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아니 근데 아니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네, 일단은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못 사지만 코인베이스 통해서 그렇죠. 간접적으로 대안 투자로 하는 거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는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 않고 반대하지만 그 시장은 클 것 같다. 투자자들의 네, 그렇죠. 심리를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이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고생해주신 장우석 본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까지 이제 오늘 순서가 마무리가 됐네요. 네. 네. 아유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또 저녁에 또 저녁에 잠깐 또 어디 갔다 오시고 미래도 갔다 오시고 미래 보니까 스튜디오 좋더군요. 아유, 근데 저는 뭐 전혀 욕심 안 납니다. 아무리 뭐 좋은 스튜디오 뭐 합니까? 좋은 카메라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 계신 걸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떻게 이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정프로 예전에 잘 제가 옆에서 들어도 가끔씩 찡한데 What should I do? 아... 아닌가 이게? 예,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 어떤 채널, 그 어떤 방송국, 그 어떤 시설도 다 no 의미, meanness, useless, 쓸데없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우리 이프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집에 갈 거고요. 조금만 지나면 목요일입니다. 네. 좋아요. 이프로님도 아마 집 근처 어딘가는 가실 거로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